이게 뭐 하는 짓이지? 당장 멈추지 못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잖아요. 그럼 두 분 얘기 나누시고 전 이만.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도망치겠어요? 그러네. 왜 도망가지? 내가 직접 확인해보겠어. 잠깐! 어디 한번 쫓아와 보시지. 나 잡아봐라. 이 몸은 먼저 가겠습니다. 누구야? 뭔데 감히 날 막는 거야? 아, 다들 고생하는 것 같아 제가 대신 조금 거들었을 뿐이니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방문 사람이잖아? 대체 나랑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러는 거야? 그냥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시고 제 소개부터 하죠. 당문의 당청단입니다. 당문의 청자돌림이라. 역시 개방제자. 왜 사람들을 속였지? 알 게 뭐예요. 돈은 다 쓰고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소보형, 아이가 왜 저런 곳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소보형, 엄마 숨소리가 이상해. 의원님이 오늘 오는지 물어보랬어. 이마가 엄청 뜨거운 애들도 있어. 소보형, 나 무서워. 죄송한데 빌린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지굴에 병이 돌고 있는데 다들 약 살 돈이 없어요. 반드시 갚을게요. 돈은 됐어요. 완화소죠. 돈은 제가 빌린 거로 할게요. 제가 내죠. 먹을 걸 사고 의원도 부르세요. 전 천연국 제자예요. 제가 진찰할 수 있으니 함께 가죠. 제가 묘묘객전에 별실을 좀 잡아뒀어요. 빈방이 많으니 그곳으로 환자를 옮겨도 되고요. 이 호소보, 여러분의 의협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개방 제자의 의협심도 대단하네요. 부자의 재물을 빼서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도 의협이죠. 백성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살기 힘드니 모든 게 다 조정의 잘못입니다. 얼굴 피세요. 만약 세상이 공평하다면 팔왕 제자가 어디서 뜻을 펼치겠습니까? 생각이 같은 분을 만나다니 기쁜데요? 소염 역시 파랑의 제자니 서로 무예도 증진할 겸 자신 있으시다면 한번 겨뤄보시죠. 이렇게 자주 다른 사람과 비무를 하시나요? 그럴 리가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어울릴 뿐이에요. 그럼 제가 당대협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인가요? 제가 보는 눈이 좀 있거든요. 소엽께서 곧 강호에서 이름을 떨치게 될지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하시죠, 소엽.
나쁘지 않은데요? 꽤 열심히 노력했나 보죠? 계속 매진하면 더욱 강해질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혹시 더 빨리 강해지는 비결이 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죠. 소엽이 똑똑하다면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칼을 날카롭게 갈고 기회를 닦으며 정진한다. 이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강호의 비바람은 예측하기 어렵죠. 다른 것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체력을 소모했으니 이걸 드셔보세요. 체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묘묘객잔에 머무르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어떤 사람이 나루토에 있겠다고 저보고 전해달랬어요. 성은 당이고 이름은 와보면 알 거래요. 우아한 자태에 품이 있는 말투, 딱 보기에도 대단해 보였어요. 맞다, 여기서 나루토까지 꽤 멀어서 말을 타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작은 회색 말을 타고 가세요. 이게 그 작은 회색 말인가요? 네, 길눈이 밝은 녀석이니 도움이 될 거예요. 파랑은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잘 보살펴주신다고 약속해주시면 드릴게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한 소저가 허풍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맞다, 나루토에서 기다린다는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 속도라면 나루토에 금방 도착할 테니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확실히 빠른 말이긴 하네요. 신도당의 안한 소저는 배려심이 많네요. 말을 전해주고 타는 말도 주다니. 다음에 만나면 크게 한턱 내야겠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아, 드디어 나루토네요. 저리 다 안 꺼져. 이 호수는 우리가 통째로 빌렸다. 세상 천하가 왕의 것이라지만 아름다운 풍경에도 주인이 있더냐? 또 네 놈들이냐? 얼마나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두목, 주점에서 봤던 그 녀석입니다. 감히 공주마마께.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지. 네, 저 녀석을 잡아라! 믿는 구석이 있었군. 이제 내가 직접 상대해 주지. 이제 그만. 공주님의 명이다. 그만 가자. 소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보다 그 여자, 이 나라의 황족 무예 1인자
야이얼란? 사신단에 그런 고수가 있다니 뭔가 수상해요. 영웅루의 연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소혁,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네. 배가 이쪽으로 와요. 소형 조소자. 강맹주. 대엄님이 그 천복맹 당청풍 맹주님? 너의 사형도 날 당선배라고 불렀으니 편하게 불러. 당 선배님, 사형이 부탁한 편지가 있습니다. 후배가 보낸 친필 편지와 가장 사랑하는 사내라. 둘 다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맹주님. 오늘 밤 영음로에서 기다리지. 천하 양대고수 중 하나인 당청풍 맹주를 실제로 보니 어떤가요? 연애까진 시간이 남았으니 편하게 둘러보세요. 이따가 영음로에서 봐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잖아. 서둘러야겠어. 어딜 도망치려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모두 데리고 빨리 물러나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저 왔어요, 소저.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치안이 좋지 않아 포졸들까지 엉망이에요. 영음로 일이 끝나면 손을 좀 봐야겠어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제가 가진 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죠. 지금은 더 말하기가 어렵네요. 전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일단 들어갈까요? 드디어 심영도님을 뵐 수 있겠네요. 그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그럼요. 강호의 맹주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당맹주는 이미 만났고 심영도는 곧 보게 될 테니 긴장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여긴데 너무 일찍 왔나 보네요. 두 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네요. 박맹주님은 만나 뵙고 청룡의 심영도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심고홍은 충효왕의 후예로 그 자체로 아주 위엄 있고 고결하죠. 그런 분을 드디어. 여기 칠연금이 있네요. 혹시 연주할 수 있어요? 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아니에요. 흉내만 내는 정도인데요, 뭘. 이 나라에는 수많은 신분이 있어요. 문관, 요리사, 표사, 현안, 포졸, 협계까지.
만약 소엽께서 악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신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술시에 영음루 모임이 열린다고 하니 이제 저도 가서 준비를 해야겠어요. 맹주님들이 아직 안 오셨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두 분이 좀 늦을지도 모르니 사음의 칠연금 연주를 구경하고 오세요. 그럼 그럴까요? 금방 올게요. 천하제일 사음 소조의 칠연금 연주를 직접 듣게 되다니. 소저의 옥장식이야.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완아 소저! 소엽. 사음 소저! 신효가 공주님이 납치되는 걸 봤답니다. 빨리 쫓아야. 그게 무슨 공주님이라뇨? 완화소저가 송나라의 해국공주님이세요. 완화라고 부르세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언젠가 저도 제가 가진 건 전부 아버님 덕분이죠. 완화소저가 해국공주? 납치범의 얼굴은요? 검은 옷에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중원의 철검을 들고 요나라 신법을 사용했습니다. 요나라? 저 가봐야겠어요. 잠시만요. 공주님의 일인지라 당맹주와 심용두 두 분께 이미 다 알렸으니 저희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나아요. 완화 소저가 잡혀갔는데 이대로 그냥 기다릴 순 없어요. 소엽 혼자서는 무리일 거예요. 공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 호소부, 당청단, 유부풍, 그분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텐데. 일단 묘묘객잔에 가서 사람들을 모을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공주님을 구하겠어요.